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AI와 관련돼서 IT, 뭐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 외의 종목군들도 이제 메모리 업황,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살아나게 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HBM 관련돼서 이슈를 좀 강하게 받으니까 관련주들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또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플립칩 관련 부분이죠. 그래서 FCBGA라든지 뭐 MLB와 같은 이런 고성능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칩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칩을 담아내는 이 기판 자체도 고성능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MLB라든지 아니면은 이 FCBGA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MLB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이 부분에 좀 들어가는 기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한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될수록 이 MLB 자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덕전자의 이제 실적도 그를 기반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업황 자체가 전부 다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3년도에는 237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아주 상당히 큰 폭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100%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회복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30%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000%로 갑자기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분기에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2분기서부터 지금 예상했었던 증권사들이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더 높게 나오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는 이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은 3만 원 구간에 있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이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2만 2,300원 정도에서 3만 1천 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0%의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표가 정도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덕전자의 차트를 한번 길게 내려놓고 보시면은 이전에 한 차례 이제 22년도에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다시금 이 AI에 대한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을 하고 시세가 처음 발생하셨던 가격대인 2만 원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2만 원에서 그다지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우리가 대덕전자를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급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급 개선세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하는 데 탄력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동평균선을 좀 보시게 되면 서서히 수렴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도 완만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서 이평선 수렴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렴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좀 부담스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단으로 봤을 때도 워낙에 지금 저점이 많이 쌓여 있었던 많이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모아간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격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1,500원, 이전 저점 구간인 21,500원에서 현재가인 22,250원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고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상승이 나왔지만 27,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이 매물이 크게 좀 쌓였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가격대가 2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강한 지지를 보였던 2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덕전자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바닥권에서 큰 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도 구준데 또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좋은 종목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미생물보안법 실질 수혜주인 SP팜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패드워치 기준으로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역시 이제 그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강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순환하면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SP팜 같은 경우에는 RNA, DNA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올리고를 위탁 생산 개발하는 CDMO 업체인데요.
자, 2020년도에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고 뭐 2년 만에 2000억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있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올해 이제 3월달부터 주가가 레벨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벨업되기 시작했던 배경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제재, 생물보안법이 이제 추진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최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에텍이 추가되면서 우시의 경쟁사인 SK팜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근데 잘 올라가던 종목이 최근에 살짝 좀 이제 꺾였는데 꺾였던 이유는 이 국방 수권법 개정안에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50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중국 바이오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SK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SK팜의 이제 주봉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 이런 이제 기조를 좀 반영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했으나 금리 인상 기조,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1분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린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와 이제 수급을 좀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요. 양봉이 나올 때는 계속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면서 이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력들이 이탈 없이 뭐 추가 레벨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그 펀드멘탈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SK팜의 업종 퍼가 대략적으로 72배, 그 다음에 종목 평균 퍼가 78.3배인데 현재 종목 퍼가 한 50.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평균 퍼, 업종 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뭐 현재가부터 9만 원대까지 뭐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일체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11만원, 손절가는 8만원 제시해 드리는데, 일체 목표가 이후에 추가 레고베럭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참 안 좋았는데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또 제시를 해주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고가 기준 19%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여전히 가능한 자리일까요?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SML 관련된 실질 수혜주로서 여러 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SML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기술을 설명을 좀 드릴 때도 제가 이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SML 기업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야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운 좋게 체코 원전 수주가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준다라고 한다면 한 2주 후에 이제 제 매수 타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면서 이 종목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상황이었습니다.